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출발만 피고 비밀이 어디 있어요? 비밀이고 뭐고 할 게 없어 사실. 맨날 오랜만에 카메라에 들이미니까 어색하네. 오늘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. 그냥 러닝을 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네요. 뭐 먹었지? 햇반. 햇반이랑 오징어 젓갈 다 떨어졌어. 아 큰일이네. 오징어 젓갈이 없으면 안돼. 뭐 몸짱이 되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운동을 이게 몸이 피곤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면은 더 피곤할 것 같아. 아 이거 더 피곤하네. 와우 참 괜히 했네. 재밌어요? 올라가기 전에 긴장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. 매일 해도 매일 긴장돼. 근데 이상해 나만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. 다른 배우들은 긴장을 안 하시더라고. 저만 긴장하는 것 같아. 나름 뭐 좋은 것 같아. 아 전 아무래도 첫 공을 제가 했어요. 첫 공이랑 머리에 핀 꽂고 나갔네. 핀을 꽂고 나갔어요? 핀을 꽂고 모르고 그냥 나갔더라고. 너무 긴장해서?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다들 몰랐어. 다른 배우들도 모르고 있었어. 그게 좀 기억이 남더라고. 매일매일 긴장되고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해. 나는 뭔가 바로 이 호응들을 바로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걸 매일 하잖아요. 그래서 배우들이랑 아 오늘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봤네? 오늘은 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대사를 치네?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다르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기대도 많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. 아 뭐 우리 연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사실 교훈이 있고 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작품은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라고 그냥 재밌게 예,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. 재밌어요. 재미로 보셔야 돼. 무조건 재미로. 다른 걸 두면 안 돼. 그 두는 것도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. 무조건 재미로 봐야 돼. 있을 때가 있으려나 위에.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마이크를 착용하려면 여기 앉아야 돼요. 1번. 아니 이렇게 노래를 중요해. 원칙이 뭐냐? 사냥하려고 쳤잖아. 어디야? 이런 거 왜 먹어? 기분 어떠세요? 기분이 안 나. 바꿔줘. 니들 다 똑같아. 대사야 대사 네 감사합니다.
계산. 아니요. 아 근데 이게 공연할 때는 뭐 대사치는 배우들 볼 때도 있고 여기 정면 볼 때도 있는데 관객들이 잘 안 보여. 조명태. 아 이게 포즈가 길지 않아. 바로 포즈 이렇게 잡자마자 바로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뭐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. 그럼 오늘은 브이 하실 거예요? 브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. 그때그때 달라요. 없어요. 제가 너무 긴장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 비앙카 걸어가면 제가 따라 잡는 거였는데 저 그 타이밍 몰라서 맨날 무대 감독님이 밀어주시고 저분이 무대 감독님이에요. 저분이 맨날 밀어주세요.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박자를 잘 못 맞춰가지고 뭐 그냥 매일 긴장하는 습관? 근데 뭐 긴장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. 해도 돼요. 오늘은 핀 안 꼽고 올라가실 거죠? 지금 없죠. 있어요. 아, 오늘 꼭 빼겠습니다. 몸이 좀 풀린다. 오늘 언제나 그랬듯 재밌었습니다.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연극이 좀 또 매력이 확실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내일도 아침에 제가 나와야 돼서 아침 내일은 조금 공연 시간이 빠르거든요. 주말은 2회 공연해서 자야죠. 할 게 없어요. 지금 햇반을 하나 햇반을 먹으려고요. 아 오늘 저의 보잘것없는 하루를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쁘게 놀려주십시오. 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어요. 우리가 비밀이 어딨어. 저의 대사였어. 비밀이 어딨어. 너무 비밀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. 여러분 완벽한 타임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안녕.